태권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기원과 맞서는 태권도인들이 있습니다. 강재원 씨는 2017년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퇴근무렵에 저를 또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갔더니 백지, 시험지 백지를 내놓고 야, 그 영장문을 하나도 못 썼다. 그러니 네가 이걸 좀 써줬으면 좋겠다. 2014년 국기원 신입사원 채용 당시 한 응시자의 영어 답안지를 대필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강재원 씨는 처음에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오연도 그때 행정부원장이었거든. 행정부원장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니까 내 체면을 봐서 이걸 네가 좀 해줘라. 그래서 제가 영장문을 어쩔 수 없이 써주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붙여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걸 얘기 들으셨나요? 그죠? 지금 현재 그 오현대 원장 비서실에서 일하는 시민 만세! 만세! 홍문종 후보 만세! 만세! 대필 시험으로 합격한 그 당사자는 알고 보니 이사장이었던 홍문종 의원의 선거 운동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한 몇 년 반짝 거기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홍문종 의원 사무실? 네, 거기 이제 뭐 직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청년의 활동으로 그 선거운동 같이? 네, 청년단은 있어. 자기네가 그 청년단 여러 명, 한 20명 이렇게 활동하고요. 채용 비리를 수사한 경찰은 국기원장 등 임원들이 서로 공모했다는 증거도 발견했습니다. 월급의 수출을 봐서 수출을 메모해서 직원 채용, 이사장 지시, 한 명 더 채용할 수 있는 것 하나 말이야. 아, 그 오현득 원장 수첩? 빼고 싶다, 채용. 경찰 수사로 주변인들의 조사가 시작되자 원장 측은 시험을 대필했던 강 씨를 회유, 협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너한테 믿음이 신뢰 갔던 게 그런데 깨지잖아, 이 자식아. 내가 너를 뭉치한 새끼야. 그도 모르고 지가 발로 차버려, 이 새끼야. 네가 서기업에 가서 네. 진술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다. 전문 진술했는 거는 다시 하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 시험 문제 나오거든. 그 문제에 있으면 나는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해서 네가 잘못 진술하면 나중에 모든 책임을 내가 네가 져야 된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거짓말인가. 배신자 어른은 국회를 근무할 수 없어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네. 사직서까지 강요당했다는 강재원 씨는 결국 국기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태권도인의 삶을 빼앗긴 것입니다. 태권도인들에게 석고되지 않아! 석고되지 않아! 석고되지 않아! 석고되지 않아! 다같이! 아냐! 아냐! 국기원에 맞선 태권도인들의 저항이 계속되자 오 원장은 몇몇 강경한 인사를 대상으로 보복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원장으로 임명된 이후인 2016년과 2017년에 지시가 집중됐습니다. 명령을 내린 보스는 오현득 원장. 그런데 지시 내용 가운데 테러를 하라는 무시무시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비방을 하고 약점을 좀 누설을 시켜갖고 부담을 줘서 자기를 공격을 못하게끔 해라. 차로 밀든 오토바이로 하든 CCTV가 발달이 됐으니까 그걸로 하면 또 걸리니까 오토바이로 가서 밀어라.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 지시했다는 오 원장의 말은 사석에서 던지는 농담과는 차원이 달랐다고 합니다. 아, 테러지. 테러. 무조건 테러. 오죽하고 중국 애들. 너가 중국을 잘 알으니까 중국한테 영화하는 척을 해야겠잖아. 영화하는 본건 있어가지고서 중국 애들 해결사 뭐 조선족 애들인지 뭔지 뭐 하여튼 뭐 중국 애들 해결사를 좀 준비를 해놔라. 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한 2, 3천만 원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준비를 한번 해봐라. 오 원장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는 테러의 가장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서 테러를 시키겠습니까? 보복 대상자 중 한 명이었다는 김창식 사범. 한때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범이었던 그가 이제는 국기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창식이는 여러 번 다섯 번을 해서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내 태권도 사범이 태권도 국기원 잘못 가고 있나 바로 이건 고치라 잘못되라고 얘기를 못합니까? 그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나요? 어? 내 단점도 다 취소한 것도 모자라 죽이까지 죽이라고 했냐 얘기해요. 이미 국기원 측은 김창식 사범의 태권도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김창식 사범의 상벌위원회를 열더니 태권도 단과 사범 자격은 물론 심판 자격증까지 모두 취소시킨 것입니다. 단증은 국기원 원장의 권한으로 다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 오연득은 법으로 그 합법이든 불법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장애가 되는 사람은 그냥 해고하고 막 응? 준수 안 되면 그냥 자르고 이렇게 한 겁니다. 태권도단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사범들과는 달리 오현득 원장은 태권도 명예 구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리 소문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명예 구단은 주로 외국의 대통령이나 IOC 위원처럼 태권도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경우 수여했습니다. 게다가 국기원장이 명예단증을 받는 경우는 처음이라 셀프 명예단증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오현득 원장이 낙하산 인사로 국기원에 들어온 이후 정치권과의 유착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동안 정작 국기원의 위상과 긍지는 반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곳을